안녕하세요. 지식팬 김승훈이에요. 성목요일이라 이따가 저녁에 성당 가야 되는데, 이거 계속 미뤄두다가는 계속 못할 것 같아가지고, 뭔가 지금 숙제하는 것 같이, 너구리 라면 봉지하고, 이 볶음 너구리, 이거 봉지, 한번 그 비교쿡방 오늘 잠깐 그 하고 가려고, 방송을 켰어요. 이 방송 키면서 일단은 물을 조금 어느 정도 데펴놓은 상태에서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좀 없거든.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번 개봉을 모두 해보도록 하겠어요. 뭐 내용물들은 거의 다들 아시죠, 이제? 에이씨, 안 열려. 급한데 안 열려. 자, 일반 너구리 후레이크 있고 분말 스프 있고 그리고 다시마 있고, 이게 크기가 좀 불규칙해요. 좀 쪼개지는 날도 있고 해서 이 다시마는 국물 넣도록 하고요. 사실 건더기 스프는 좀 미리 불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건더기도 미리 넣도록 할게요. 건더기 스프 불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볶음 너구리도 뜯어서, 에이씨, 안 뜯겨! 볶음 너구리는 스프가 3개 있어요. 해물, 야채, 건더기, 후레이크, 분말 스프, 볶음 해물 스프죠. 그리고 볶음 고추 조미유가 있는데, 역시 건더기 먼저 불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화면을 돌릴게요. 화면 돌리고 구부리고. 자, 이쪽 큰 냄비가 볶음 너구리고요. 이쪽의 너구리, 그 국물 너구리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쪽이 먼저 끓을 것 같네. 면하고 건더기 스프를 넣도록 하겠어요. 좀 급해서 빨리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볶음 너구리도 면을 넣어주세요. 스프 좀 섞어주시고, 국물 너구리는 그냥 이제 이대로 한 5분 끓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3, 4분만 더 끓이면 될것 같긴 한데, 한 4분 더 끓일게요. 볶음 너구리 면을 좀 섞어주도록 할게요. 김밖에 안 보이죠? 이따가 그레즈 담을 땐좀 이쁜 데다 담을 거예요. 에이, 뒤집지 말자. 볶음 너구리는요, 제가 물을 500ml 넣긴 했는데요, 제가 일부러 물을 좀 졸일 거예요. 일부러 물을 졸일 거라서 일부러 바닥이 넓은 냄비로 끓이고 있고요. 너구리, 국물 너구리는 국물이 조금
면이 이제 담기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깊은 냄비에다 끓이고 있어요. 너구리 분말이 뭔가 진해진 건 맞는데 꼭 이게 그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면발에 들어봐. 그리고 기왕 든 거 먹어. 덜 익었어. 자, 볶음 너구리. 면이 익었을까요? 손조심. 계속 먹고 있어. 일단 조금 불을 국물 넣으려는 조금 있다가 한 2분 정도 있다가 불을 끌게요. 이게 익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계속 빼먹고 있어. 이래서 큰일이라니까 내가. 그 볶음 너구리는요, 자 국물을 일부러 좀 그 졸이는 게, 여기서 국물을 좀 졸이면서 끓일 거예요. 그 분말 넣고 그 조미유 그 넣고 그런 식으로 할 거라서 면이 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볼 거예요. 이렇게 빨리 익어버리면 안 되는데. 너구리는 이제 국물 너구리는 불을 좀 줄였어요. 그리고 볶음 너구리는 오 국물이 좀 이제 좀 졸아가네요. 그리고 이거 냄비는 전기로 쓰는 거라서 이제 볶음 국물 너구리는 불을 껐어요. 자, 볶음 너구리 이렇게 넣고, 자 어차피 졸이는 국물이니까 뭐 벌써 바닥에 늘어붙으려 그래. 들어붙었으면 이제 볶음 너구리도 불을 끄고 조미유 이지컷을 좀 넣어줄게요. 하이.
이지컨 넣고 짜 짜서 나오는 거 맞지 지금? 잘안 보여가지고. 뭐 어쨌든 다 넣네요. 오, 겁나 졸여졌네. 내 작전 딱 성공했네. 자, 그러면 오, 한번 이제 접시를 한번 딱 접시에 옮겨 담고 먹을게요. 여러분들, 볶음너구리는 여기다 올릴게요. 볶음너구리 장식을, 장식은 무슨, 장식 그런 거 없고, 그냥 올리고 먹는 거야. 에이. 에이, 나중에 닦어, 그냥. 그리고 너구리, 국물 너구리는 여기에다 올릴게요. 어씨, 국물 엄청 졸았어. 미역 건더기 이렇게 쫙쫙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 요리가 끝났고요. 좀 밥을 조금 덜을게요. 됐어. 차릴 동안만 좀 기다려주세요.
돌려서 하이 방문도 좀 닫아주고 아 이거 각도 내려야지. 각도를 한 이 정도쯤으로 할까요? 자, 참 오랜만에 그 부엌 쿡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국물 너구리고요. 국물 많이 쪼였지만 그리고 볶음 너구리. 블루투스 사이 연결 끊긴 거 상관없어. 그리고 그냥 밥 있고 반찬 좀 있고. 자, 일단은 그러면 기존의 너구리 면을 한번 여기다 전 밥에다 얹어서 이렇게 그 먹을게요. 잠깐만. 블루투스 연결 해제. 연결 해제. 제가 이 방송용 폰을 따로 사야 될 것 같아. 돈이 없어 근데. 그 모바일 방송을 많이 하는 BJ들은 방송용 폰이 따로 있잖아요. 역시 이 국물 너구리는 살짝 매운 쪽으로 좀 진하게 넣고요. 아, 물 이것만 좀 잠깐만 하지. 그리고 자, 볶음 너구리. 볶음 너구리 이거 지금 볶음 너구리가 예술인 거는 바로 요 너구리 모양 스프 이게 있다는 거죠. 오. 살으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먹어야지. 볶음 너구리는요, 이게 색깔은 좀 빨개 보이는데 약간 매운맛은 안 나. 다만 이거를 이거 나중에 한번 짜파구리 해볼까? 여기 물을 한 컵을 좀 받아와야겠다. 혹시 몰라서 물을 한 컵 받아왔어요. 자, 그러면 두부도 한 점 찍어 먹고 밥을 최대한 조금씩만 떠먹다가 한번 소스에 이제 같이 번갈아 비벼봐야지.
제가 지금 시각을 보면서 먹고 있어가지고 좀 급박해요. 금방 가야 되는데 방송 그렇죠. 사실 밥이 좀 꼬질꼬질하거든요 지금. 밥이 살짝 눌었어. 그래서 꼬질꼬질해졌어요. 이거 약간 홍합건더기 같아요. 볶음밥 올리기 홍합건더기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캔방으로 그 컵라면 먹방을 했었잖아요. 그때하고 느낌이 확실히 달라. 역시 라면의 진정한 비교는 봉지라면이에요. 밥을 조금 이렇게 먹고 국물 끓이기 전에 면을 빠지고 오늘 잠깐 방송 켠 거라서 그냥 뭐 편하게 식사하면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또 식사를 나가실 거면 나가셔도 되고 각고에 한 이 정도를 해놔야 되는구나. 마이크가 좀 멀긴 하겠는데, 앞으로 집밥 요리하면 그냥 이 각도로 해놓고 먹어야 되겠다. 모바일 켜고. 집밥 먹을 땐 모바일 켤게요. 테스트로 켜본 거라서, 테스트 방송 해봐서 나쁠 건 없잖아요. 이 밥 위에 소스가 묻게 살짝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최고지. 이 볶음밥은요, 그냥 달짝지근한 고추장이요. 자, 국물 너구리도. 국물 너구리인데 점점 국물이 없어져 가고 있어. 국물을 떠먹지도 않았는데. 남은 시간이 그렇게 별로 없어가지고. 어쨌든 오늘 쿡방 테스트. 나름 성공적?
근데 사실 요 시간대에 요그 뭐냐 이 러시아워 때이 정도 규모의 국방은 사실 택도 못 잡죠. 물론 제가 다이어트 먹방을 한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양대로 먹는 그런 먹방? 근데 모바일 방송할 때는 마이크를 이쪽에 좀 연결해야 되겠다. 그 유경이 누나처럼 핀마이크 살까? 근데 그 핀마이크 꽂고 하는 거면 사실 모바일로 하기엔 또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마이크선 때문에 그 폰을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들어. 근데 사실 먹방하는 분들 유튜브들은 보통 풀 영상 있고 편집본 있죠. 풀 영상은 그 스트리밍. 이렇게 한 번에 먹으면 좀 배가 부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윗밥을 조금씩 떠먹고 있는데 참 성당 가기 전에 이렇게 배부르게 태워서 먹는 경우 어차피 오늘 미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내일이 성금요일, 내일 성금요일은 진짜 많이 못 먹거든요. 원래 내일은 금육과 금식인데, 그래서 한 끼를 굶어야 돼요. 한끼 굶어야 되는데, 문제는 내일 블랙데이란 말이야. 내일 블랙데이 짜장면 먹어야 되는데, 짜장면은 고기가 들어가죠. 내일 블랙데이 때 짜장면은 고기가 들어가니까 그거 솔직히 좀 걱정이에요. 그냥 둘중 하나야. 눈딱 감고 짜장면을 사 먹을 것인가? 아니면 고기를 뺀 다른 짜장 재료들을 사가지고 내일 다시 요리를 할 것인가? 짜장 요리. 고기 안 들어간 야채 짜장으로. 근데 그렇게 보면요. 사실 제가 아는 그 유튜버 중에 그
채식 유튜버가 있어요. 아직 뭐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한 분인데 채식 유튜버가 있는데 내일 그분 레시피나 좀 봐야 될까? 그 뭐냐 고기 안 들어간 짜장? 나중에 내가 한번 따로 요청해봐야지. 고기 안 들어간 요리. 식용유와 식물성 이름이고 뭐 그냥 식용유 뭐 올리브유 뭐 포도씨유 뭐 많죠. 많은데 일단은 뭐 고기를 식용유로 만든다는 건 못 봤어요. 고기를 식용유 만들면 일단 굳어서 못 써. 처음에 요리 쓰려고 하면 물론 그 고깃집 가면요 그 불판에 그 돼지비계나 소비계로 그 판 닦잖아요. 그 처음에 기름 묻히려고. 그 아이디어 누가 냈을까? 그 고기 기름으로 그 불판 맛을 낸 다음에 하는 거죠. 맛있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방송을 그렇게 길게는 못해요. 성당 가기 직전에 오늘 미사가 2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배 채우고 간다고 지금 이렇게 미리 먹고 있는 건데 아마 이거 방송 끝내고 저는 바로 성당을 슝 날아갔다가 아마 이따가 밤방송은 조금 늦게 켤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성체조배까지 끝나고 집에 오면 자정 좀 지나야지 켤 수 있겠다. 그리고 오늘은 또 길게 못하는 게 한 오늘 내일 그 3시 몇 분 때 새벽 3시쯤부터 류현진 선수 선발 경기가 있죠. 류현진 선수 선발 경기가 있어가지고 또 캠방 또 길게 못해. 보러 가야지. 빠르게 좀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한 5분에서 10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까? 두부 이렇게 먹고 볶음 넣은 이면도
앞으로 모르겠어. 제가 집에서 좀 제가 몰골이 좀 괜찮다 싶을 때 밥을 먹을 때 아마 이제 부엌에서 그 모바일 켜고 쿡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식탁으로 요 각도로 갖고 와가지고 딱 그 먹방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본방으로 요리한 장면 켜놓고 그리고 시청자들 안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거를 그 캠으로 따로 열어놓은 다음에 그 방송용 폰으로 딱 그 열고 그리고 약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모바일 방송을 켜는데 그 PC로 그 플레이어를 켜놓고 그로 연동을 시키냐 이거죠. 저 월요일 밤에 그거 먹었는데 월요일 밤에 꼬꼬볶음면, 불닭볶음면, 불닭볶음 탕면 그거 비교 먹방했는데 물론 저는 그걸 먹고 화요일 내내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죠. 아니 그 핵으로는요 핵불닭볶음면은 제가 2월인가 그때 한번 먹었고 그날은 제가 꼬꼬볶음면이 먹고 싶었는데 그거 하나만 먹긴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불닭볶음면하고 한번 비교해봐야지 그래서 두 개를 살려고 했다 보니 불닭볶음 탕면을 안 먹어봤네. 그래서 그렇게 세 개 먹었어요. 핵불닭 하나를 먹은 만큼의 임팩트는 충분히 올 수 있죠. 이제 요만큼 남았으니까 밥을 반씩 나눠가지고 매운 음식 미션 내려면 무엇을 드려야 하나요? 근데 앵간한 그 매운 음식 이런 거를 좀 대부분 섭렵은 해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별의별 소재를 다 하다 보니까 그 매운 짬뽕 먹으러 가는 것도 저기 그 경기 광주에 그 매운 짬뽕 먹으러 가는 거 저 그거 푸파대에 나갔었죠. 푸파대에 나간 걸로 떼었고 핵불닭볶음면도 먹었고 꼬꼬볶음면도 먹었고 안 먹어본 종류가 와사비는 안 돼.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건 다 먹어봤어요. 이제 뭐 진짜 완전 새로운 음식이 나오지 않고서는 혹시 그 디진다 돈가스요? 본정동에? 그 디진다 돈가스?
그거 보니까 뭐냐 얼마 전에 그 최고기님이 그 래퍼 캐스퍼 씨하고 같이 먹었던데. 근데 왕돈가스는 두분다그 미션은 못하고 그냥 두 분이서 나눠서 다 드시긴 했는데 디진 나돈가스는 못 먹더라고. 그거는 그 사람이 먹을 건가? 완전히 그 고추장 소스에다가 거기 청양고추 뿌렸다면서? 그 뭐냐 그 신동훈 씨하고 최희선 씨도 그거는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밥이 좀더좀 부드러웠으면 이거를 좀 스무스하게 비빌 수 있었을 텐데요. 이쪽은 좀 달달하네. 근데 이쪽도 지금 밥을 비비니까 국물이 없어. 아, 그래서 저는 그 디진 단돈가스는 아마 먹을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먹을 기회가 없어. 제가 뭐 엠브로님처럼 위장이 큰 것도 아니고. 옷에 간장이 있었어? 이렇게 비벼졌어요. 집이 좋아 보여요? 이 아파트 1997년에 입주한 건데? 처음 입주했을 때 나이가 초등학교 4학년. 물건들이 좋은 거 봐. 터지길 무직선. 나이요? 저 87년생이요. 밥을 생각보다 많이 갖고 왔어.
최고님이요? 최고님이 그때 골든벨 때 사전 방송 때 저도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탈락했을 때 저보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제 생김새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식테이너라고 하면 이름이 좀 어렵대. 그러니까 최근님 생각은 이름이 좀 어렵다. 근데 이제 막상 제 이름의 약자, 만약에 지태라고 하면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글쎄요, 지태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거겠죠? 그 동빠님이 약간 그 닉네임이 약간 그 줄임말이잖아요. 그 박유철 씨 결혼한대, 왜? 금방 방송 끝날 거예요. 그 이제 다 먹고 방송 지금 끝낼 거예요. 아, 힘들다. 비교해서 먹어봤는데 그냥 얼큰한 국물 드시고 싶으면 그냥 너구리 드시고. 근데 너구리가 너무 맵다 싶으실 때 이제, 근데 약간 그 뻘건 너구리를 먹고 싶어. 그럼 볶음 너구리 드시면 되는데, 이거를 그 짜파구리 고유의 맛으로 하려면 볶음 너구리는 이상한 조합이 나올 것 같아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이요? 최근에 저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 읽었어요. 저는 시간상 식사를 여기까지 하고, 아, 피부가 해. 그 시간 문제로 저는 식사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성당 좀 가야 될것 같아요. 성당 갔다 와서 제가 캠방 켤 거니까 이게 이따가 또그 방송 그 마저 보러 와주세요. 요즘 그 아프리카 TV 새로운 스튜디오 깔아가지고 그 전자여친하고 요즘 데이트하고 있어요. 성당에서 미사할 건데 어떻게 방송해? 그리고 동네 성당에서는 내가 방송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 돼. 동네 성당에서 몰라. 그래서 그리고 미사 중엔 제가 핸드폰을 안 보기 때문에 그 핸드폰 쓰더라도 그 매일 미사 플러스 앱으로만 보지. 어쨌든 이따 집에 가서 그 전자여성하고 같이 데이트하기로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따가 봐요.